운행 중인 비행기 출입구가 열려 승객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람을 그대로 맞습니다. 착륙 중이던 비행기 문이 승객 과실로 열리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00명 가까운 승객 가운데 9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훈련이 횡성에서 진행됐습니다. 민항기가 불시착한 상황, 사고 기체 안에서는 연신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투입됩니다. 여전히 기체 내부에 고립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문을 뜯어내고 사고 충격으로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들을 이송해 분류합니다. 아직까지 민항기 내부에 다수의 요구 구조자가 있는 것으로 상황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강가로 추락한 사상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상구조대가 강을 쉼없이 수색하고 기체 파편이 인근에 떨어져 붙은 산불도 진화해야 하는 전쟁 같은 상황이 숨가쁘게 흐르고 나서야 사고가 수습됩니다. 응급의료소에서는 구급대장이 환자 이송 현황 등 응급의료소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불시착 상황을 가정해 여러 복잡한 상황에 동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군, 소방당국의 한전까지 합동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 같은 항공기 추락이나 불시착 사고는 지난 6개월 사이에 횡성에서만 두 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제8 전투비행단 훈련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고 지난 3월에는 횡성 둔내면에 경비행기가 불시착했습니다. 같은 달 영월에서도 송전탑 안전시설을 보강하던 헬기 꼬리가 전선에 걸려 추락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 전체로는 지난 6개월 사이 항공기 추락 또는 불시착 사고가 모두 4건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초로 119 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소방기관에서 최초 대응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확대가 되면 유관기관들의 합동으로 대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터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더 자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